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습을 감추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입니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산업통상부 산하 차관급 외청이었던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장관급 부처가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며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를 흡수하면서 이름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안전처 산하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했습니다. 다만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문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9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